안녕하세요. 아츠손입니다. 오늘은 하트 무늬가 있는 우산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사용할 색종이에요. 먼저 종이 한 장을 고르고 빨간색은 우산색, 하얀색은 하트가 보이게 접을게요. 우산 색이 보이도록 네모 접어주세요. 다시 펼치고 반대 방향으로도 네모 접어주세요. 다시 펼치고 가운데 선 맞춰서 오른쪽 왼쪽 접어주세요. 그 다음 가운데 선 맞춰서 아랫부분을 올려서 접을게요. 다시 펼치고 방금 접힌 선에 맞춰서 한 번 더 접어주세요. 그 다음 뒤집어서 가운데 선 맞춰서 오른쪽 왼쪽 비스듬히 접어주세요. 모양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뒤집어서 위에 뾰족한 부분이 가운데까지 올 수 있도록 접어주세요. 그 다음 위에 벌어지는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을 펼치면서 접을게요. 접을 때에는 이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천천히 진행해보세요. 반대쪽도 이 공간을 벌려서 일직선이 되도록 접었어요. 모양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되었던 모양을 이렇게 펼쳐서 접었어요. 그 다음 이 선이 가운데 선과 만날 수 있도록 접어주세요. 왼쪽도 접을게요. 그 다음 가운데 선 맞춰서 아랫부분만 아이스크림 접기 해주세요. 그 다음 뒤집어서 아랫부분을 펼치고 자세히 보면 여기 접힌 선이 있어요. 이 접힌 선 그대로 뒤로 넘겨 접어주세요. 양 끝은 조금 두꺼워져서 조금 신경 써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 이 뾰족한 부분을 뒤로 넘겨 접어주세요. 뒤로 넘겨서 접었을 때 동그라미 친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완벽하게 각이 진 모습이 아니에요. 그 다음 양 끝에 뾰족한 부분은 가위로 조금씩 잘라주세요. 이렇게 조각 하나가 완성됐어요. 같은 방법으로 총 7개 준비해주세요. 종이 한 조각을 가져와서 옆에 풀칠하고
다른 조각을 연결해 주세요. 연결할 때에는 옆에 틈이 생기지 않게 최대한 가까이 붙여주세요. 다시 옆에 풀칠하고 다른 조각 사이에 끼워 넣으면서 붙여주세요. 풀칠하는 부분을 뒤에 조금만 넘겨 접었다가 풀칠하고 끼워 넣으면 조금 더 쉬워요. 마지막 조각은 처음 조각과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 아랫부분을 붙여서 연결할게요. 이 작은 세모에도 풀칠하고 풀칠한 부분이 보이지 않게 옆에 조각과 연결해 주세요. 부위가 굉장히 좁아서 풀칠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도 좋아요. 종이를 돌려가면서 옆에도 붙여주세요. 종이를 옆으로 눕혀서 꾹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종이가 붙지 않고 자꾸 떨어진다면 집게를 사용해서 5분 동안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우산은 완성이에요. 이제 우산 대와 손잡이를 만들게요. 색종이를 가져와서 네모 접고 선을 따라서 가위로 오려주세요. 이 중에 한 장만 사용할게요. 빨대나 꼬챙이와 같이 얇은 막대를 속 안에 넣고 색종이를 말아주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럴 때에는 색종이 모서리 부분부터 말아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종이를 한번 말아주고 속 안에 들어간 막대기는 빼주고 저는 다시 한번 더 말아서 막대기보다 조금 더 얇게 표현할게요. 이 과정은 생략해도 괜찮아요. 종이 끝부분에는 풀칠해서 바닥에 대고 10초 동안 종이가 붙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 우산 가운데 구멍에 우산대를 꽂고 손잡이 부분을 납작하게 누르고 구부려서 완성할게요. 이렇게 오늘의 종이접기 하트 우산 완성이에요. 짜잔! 우산대와 만나는 부분에 목공풀이나 글루건으로 고정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주세요. 손잡이를 구부리지 않고 파라솔로 표현하거나 위에 끈을 달아서 모빌로 완성할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